우선 오늘 노동이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장님 양력이야 여러분들 너무 뭐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양력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22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후에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하셨고요. 그 이후로 여러 시민단체,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 후에 2011년 10월부터 민선 5기, 6기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그리고 이 노동대학원을 그동안 설립하고 또 운영해 주신 우리 김호진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 이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경영대학원은 뭐 전국에 흐레 빠진 게 경영대학이잖아요. 그런데 노동대학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고려대학교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절부터 이 노동대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신 그 역사적 공헌, 역할이 참으로 컸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알아?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경영이 성공하고 경제가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독일은 여러분, 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과 독일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덴마크를 여행을 했는데요. 이 코펜하겐의 이 시내를 이제 안내를 하는 우리 동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토요일을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본업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본업이 뭐냐면 최적 근무 환경 연구소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원이, 한 노동자가 취업을 하면 이 사람이 앉을 책상과 의자가 이 사람의 체형에 가장 적절한가, 이 등의 조도는 이 사람의 지금 시력과 신체 조건에 가장 알맞은가, 이런 모든 걸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고 맞춰주는 사람, 그 연구를 하는 회사에 이 사람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와서 서울의 경우에는 제가 지하철, 우리 저도 여러분 사용자입니다. 제가 지금 제 밑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있고요. 노동조합 아주 센 민주노총도 있고 여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관사들이 막 공황장애로 자살을 그냥 몇 년째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분들의 노동 조건에 맞는 그런 종합적인 연구를 일단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과정입니다만은 이미 저희들이 전문 이 학술 기관의 연구를 용역을 해서 이미 그 정책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 과거에 여러분 아마 철도 뭡니까?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만큼 서울시의 이 노동 평화가, 산업 평화가 오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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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그런 거. 네. 사람들이 그냥 자극적인 거 이런 것만 보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이런 도시,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오니까요, 노동에 관한 팀이 겨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고용노동국을 하나 따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국장을 하나 더 늘리려면 그 행자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이 수많은 도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구촌의 인구가 5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수많은 문제들과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죠.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노동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시가 비정규직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7천 몇백 명이 돼요. 주로 청소나 이 경비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어 왔던 분들이죠. 왜 우리나라는 누구나 쓸데없이 대학을 가냔 말이에요. 그죠? 아니, 대학을 안 나와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대학으로 모두 그 부모님들의 정말 뼈골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대학을 보내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대우와 급여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요, 구급 기술직 공무원은 30%를 고등학생들 중에서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뽑는다. 그랬더니 지금 뭐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청소하시는 분이 저는 서울시장보다 그렇게 편한 일을 하고 있나요? 왜 월급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독일에는 판사와 그 서기와 이 정리가 월급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사회적 대우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정규직 노동정책연구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아주 스마트하게 딱 다 2017년 내년까지 다 하기로 해서 지금 한번 6천 명 이상이 벌써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줌마들이요,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이런 어떤 플랜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분들 따로 한번 또 뵀더니, 그 다음에는 보통 이분들은 새벽 첫 차를 타십니다. 여러분, 성북동이나요, 좌쪽 그 저 어딥니까, 저 상계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지하철과 시내 버스의 첫 차에 타신 분들은 대부분 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근했다가 조금 일찍 퇴근하세요. 한 4시나 5시 되면.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후에 우리도 컴퓨터도 배우고 싶고 어떤 독서 토론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그런 학습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뭐 대학에도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던데, 말하자면 점심을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말하자면 휴게실 하나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ABC 유형으로요, 전부 이 화장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그 휴게실에서 자기 개인 사물함도 만들고, 때로는 샤워 공간이 난다면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만들도록, 제가 아예 그냥
디자이너들한테, 건축가들한테 설계를 받아가지고요. 다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람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 서울광장에는 늘 사람들이 농성을 하세요. 심지어는 그때 정의당, 우리 저 세력연합도 한번 농성하셨죠? 예, 그때 벌금도 내셨습니다. 사용료도 내시고. 근데 정의당의 그 천호선 당대표가 3개월을 거기서 농성을 했는데요. 저한테 끝나고 가면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자기들이 늘 아침에 이제 부스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저기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하고 다 그러는데 먼지 하나, 종이 하나 떨어진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시 모셔서 환경미화원 다시 한번 밥을 샀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돼 있죠. 여기 아마 사용자 쪽에서도 오셨죠? 네. 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노동의 질과 대우를 하게 되면요,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저는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회사의 개그로 늘 살게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그만한 저는 주인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GDP가 10년째 정체 중입니까? 모든 국민이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숫자가 세계 어느 도시, 어느 국가보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건 저기 영국에 이런 장관이 있더라고요. Ministry of Local Communities.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게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제가 영국에서 그 이 지역 공동체 장관실에서 회의를 했던 적에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 공동체 장관이 있다는 게 우선 놀라웠고요. 그만큼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 거기서 했던 일, 회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를 높일 거냐. 지금은 이런 GDP 이렇게 안 씁니다. 많은 국가, OECD도 이미 벌써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행복이 중요한 것이죠. 성장의 양이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고 이제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해갖고, 그 정말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면 참으로 허무하시잖아요. 평생을 고생하시고 평생에서 이분은 정작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시고 가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그렇게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물론 행복의 첫 번째 단계는 맞습니다. 그것이 물질적 부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하나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세 번째, 제가 그 회의에서 배운 것은요, connectedness,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독사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고독한 겁니다. 너무나 지독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자살률이요,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예,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고요. 또 뭐 이 가계부채가 지금 천조 원을 돌파했고 공공부채 마찬가지고요. 자살률 말씀드렸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세계 10년 동안 연속 1위고요.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뭐 노인 빈곤율,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연간 노동 시간은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노동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집니까? 생산성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일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성과가 나냐는 겁니다. 이제 일 정말 제발 좀 덜 하고요. 좀 노릇이라고요. 서울시는 확실히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NGO를 했잖아요. 비록 월급은 많이 못 줬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일하면 1개월, 7년을 일하면 3개월, 10년을 일하면 1년의 안식년을 줬습니다. 물론 유급이죠. 사람들이 한 달만 쉬고 와도요, 얼굴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놀고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놀아보십시오. 아니, 업무를 그만두고 놀러 갔는데 그야말로 업무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MBC에 김영희 P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아주 굉장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MBC에서 국장까지 했죠. 이분이 1년 동안 안식년을 얻어갖고 영국에 갔어요. 근데 영국의 해변을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도 누구나 책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발견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했던 프로그램이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게 얼마나 히트를 쳤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좋은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또 자기로서는 성공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1년간의 안식이 없었다면 이런 프로그램 못 만드는 거죠. 1년을 올려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만 만들어 오면 누구나 1년씩 보낼 만한 것이죠. 쉬어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위대한 이 생산품과 발명이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제가 안식년을 주려고 보니까 법이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 법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게, 할 수 있는 게 10년을 근무하면 10일을 더 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20년을 근무하면 20일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평소에 이 하고 합쳐서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그 저기 뭐죠? 인사혁신처 장관님이 저한테 서울시의 인사개혁안을 좀 달라.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감명을 받았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신문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연가를 못 갔던 걸 다 모아갖고 안식월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가 이번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오라 그래갖고 내일부터 우선 딴 사람 말고 금년 안에 적어도 기획조정실에 10% 사람들은 다 안식월을 쓰라. 네, 저는 이것이요 한국의 창조경제가 한국의 새로운 성장이 가능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저한테요 그때 토요일 날을 휴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정경련이 이런 쪽에서는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막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토요일 휴일이 됐잖아요. 그 후에 경제가 그렇게 뭐 어려우셨나요? 그것 때문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독일을 2004년에 석 달을 여행을 했습니다. 인터뷰 여행을 했어요. 돈은 독일의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 대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요. 연락이 잘 안 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자기는 일주일에 3일만 딱 근무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삶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조하는 것은요, 이런 휴식과 성찰과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전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막 우리가 지난 70년대처럼 추격형 경제, 남 그냥 뒷꽁무니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경제로서는 중국을 절대로 물리치지 못하고요. 절대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이런 철학하에서 여러 가지 이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고용률 51%. 어떻게 아이를 놓으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아이가 아이를 출산하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살아갈 그 세상을 다들 부모님들은 겪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정부가 키워줘야죠. 말하자면 이 맞춤형의 모든 저는 서비스와 이런 걸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만 해도요. 뭐 아이 어린이집 어디 보내면 막 뭐 아이를 뭐 학대한다는 둥 무슨 온갖 불안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뭐 서울시만 십몇 퍼센트 넘었지 딴 데는 10%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공약을 했습니다. 제 4년 동안에 1,000개를 짓겠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30%가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 대기 순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1년에 거의 한 1,00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숫자인데요. 그래도 이런 것을 해줘야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지금 뭐 예컨대 지금 50대와 60대 초반이면 이미 다 은퇴하시잖아요. 그리고 80까지는 지금 평균으로 삽니다. 앞으로는요 90, 100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르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85세 거의 병환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직전에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65세가 되던 해에 20년을 더 살 줄 알았다면 나는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했을 텐데 그걸 못하고 결국은 허송세월 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게 됐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50플러스 재단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게요 20년 정도는 교육받고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인생 이모작 새로운 인생의 제2단계를 설계하려면 교육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사회 공헌을 하거나 이것도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는 노동에 대한 투자는요 사람에 대한 투자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 특별시로 저희들이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주머님들 예, 지금은 좀 행복한 얼굴이시죠? 네. 네. 이분들이 어떤 이경자 씨라는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올해 2월 저는 서울시에서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준공무원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받았어요. 서울시는 저처럼 청소하는 용역 직원을 65세까지 정년 보장하는 준공무원으로 전환해 줬습니다. 요즘처럼 불황인 시대에 준공무원이 된 저는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보다 더 오래 근무하시는 거죠. 65세까지 근무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미 금년 5월 기준으로 5,625명이 벌써 이렇게 전환을 하셨고요. 2017년까지는 총 7,322분의 이런 꿈을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정책과가 지금 있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 일자리와 함께 노동 고용 노동국을 하나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노동 전문가들을 모셔서 TF를 만들어서 서울시의 노동 정책의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문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총 15번의 현장 의견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토론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그리고 조례를 우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임금은 적어도 서울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게 한 몇십억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이거는 매년 이제 생활임금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권익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우리 이분 김성희 씨가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분을 계속 배출해 주셔서 네 지금 뭐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노동정책 토론회도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해가지고요.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중앙정부의 노동청이 다 했고요. 뭐 서울시는 한 일이 없었죠. 사실은 노동행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서 우선 근로감독권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건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서울형 노동정책의 모델을 개발했고 또 이 모든 일은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는 중앙정부, 밑으로는 구청, 또 옆으로는 우리 여러 노동단체, 노동 어떤 전문기관들 이런 것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이미 그 자신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민간 분야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이런 그 우리부터 먼저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여러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했고요. 특히 11대 핵심 과제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정책 사각지대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서 그걸 살펴보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예컨대 장기 요양시설의 거의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늘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휴식하고 뭔가 같이 이런 경험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광역 단위로 이 2014년 작년에 8개소를 만들었고 금년에 25개소를 만들기로 방문 판매원, 보험 설계사 이런 여성 근로자들은 거의 지금까지는 방치돼 있던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알바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알바 청년에 대한 아무런 통제나 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르바이트 권리 장전도 발표했고요. 또 청년 권리 보호센터도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노동 권리 수첩을 매년 발간하고 있고 또 특히 이 알바 청년들 많이 쓰고 있는 그 이 뭐라고 하죠? 체인점들과 함께 서로 이런 거는 지키자라고 하는 또 우리가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노동자들 중에 감정 노동자들이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감정 노동자, 특히 콜센터들이 많잖아요. 뭐 전화로 성희롱하고 뭐 이런 이 콜센터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들과 MOU를 맺었는데 2019년까지 59개 기업과 맺을 생각이고요. 또 서울시도 우선 그 다산 콜센터가 있잖아요. 다산 120. 거기 이 상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막 희롱도 하고 뭐 온갖 무슨 욕설을 하고 그래서 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전화가 다 녹음이 되니까 그 사람은 바로 고발 조치. 그랬더니 확 줄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분들도 지금 정규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뭐 이 사람들도 비정규직이었는데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
라는 것은 이미 선언을 했고요. 이걸 재단 형식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이런 중공문으로 가져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배나 대리기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운영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분들의 사회보험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일과 가정의 양립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제가 2011년에 제가 취임을 했잖아요. 11년 말에.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어 왔고요. 지금 이제 2015년은 훨씬 더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다 길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데 4,50억 들어가요. 특히 강남이나 서초에 만들면 한 70억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보니까 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거 좀 기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공공 어린이집을 만들어드리겠다 그랬더니 교회는 받으시기는 확실히 하는데 절대로 기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생각한 게 그러면 50년간만 무상으로 주셔라. 그럼 우리가 어린이집 지어드리겠다. 그리고 운영도 하시도록.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또 드리거든요. 그러면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뭐 교회는 땅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절반으로 딱 비용이 떨어지고요. 지금은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까지 하니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도 천 개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형 임금제를 도입하는 것,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지금 시범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아까 뭐 독일처럼은 못 가도 적어도 노동 권익, 노동자들의 권익, 노동조합의 입김이 경영에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저는 그게 결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오히려 훨씬 더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저는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혁신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오늘보다는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는 늘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는 세상에 어떤 일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혼자서 무슨 이 천만 도시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과 같이 해야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당연히 서울시에 예컨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본부장님 나와 계신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등록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좀 여기 이 대학원에 등록하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드리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거기도 노동조합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갈등은 파업이나 뭐 이런 건 없었죠? 갈등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걸 잘 이렇게 늘 대화하는 거버넌스를 잘 만들고 계시죠? 네. 노조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관계시죠? 뭐 갈등이야 당연히 있으시죠. 갈등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지하철 지금 이 두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그래서 지금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우리 노동조합과 충분히 정말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화해서 함께 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일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유연근무제가요. 유연근무제는 지금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조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에 거의 절반이 이제 41%가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늘 새벽 7시에 출근하다가요. 딱 10시에 한번 출근을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세상이 자기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재택근무를 제대로 확대해라. 의무적으로 좀 해라, 처음에는. 왜냐면 제가 1998년에 미국을 또 이렇게 3개월을 아이젠하워 재단 추천으로 가서 정부 기관을 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GAO, 미국 감사관에서 이미 그때 벌써 15%의 그 미국의 감사원 공무원들이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거의 1시간 반 걸려서 출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왕복하면 3시간을, 그리고 뭐 여성들이라면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뭐 이러려면 3시간 이상을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아, 그걸 집에서 하게 하면 뭐가 나쁩니까? 일에 결과물로 답을 하면 되지. 왜 구태여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네. 휴가도 계속 제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14년에 비하면 15년에는 한 3일 정도 많아졌네요, 휴가가. 네. 그리고 아예 수요일, 금요일은 가정의 날이라 해서 아예 그냥 6시 30분 소등을 해버리고요. 7시가 되면 PC 자체를 다 꺼버려요, 집에 가게.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지금은 가도 괜찮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하루 더 추가할까 지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 교육과 상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민명예 노동 엄부즈만을 운영한다든지 시립대학교의 노동법 교양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조대엽 학장님하고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이게 직장과 가정이 함께 양립한다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도 이 여러 가지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서울 시민을 위해서, 또 노동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노동 권리 수첩을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서울시 시장을 거의 보좌하는 노동협력관이라는 게 임명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노동특보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국을 설치하고 자치구에도 노동업무전담부서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정부 자치구, 심지어는 교육청까지 함께 하는 것, 또 노사민정 서울 모델협의를 운영하고 뭐 앞으로 국제노동박람회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치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 협치는 결국은 소통과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뭐죠? 뭐처럼 생겼죠? 귀처럼 생겼죠? 서울시 광장에 오시면 이 큰 조각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까만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녹음이 됩니다. 지나가시다가 서울시에 불만이 계시면 여기에 녹음을 하시고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놓으시면 해당 부서에서 그 검토한 결과가 갈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여기 와서 이걸 술을 드시고 와서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거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다시 그거를 써붙여서 그대로 보존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써져 있습니다. 여기 이 찌그러진 부분은 2013년 11월 28일 12시 50분경에 서울지역 재개발조합원이었던 한 시민이 조합과의 보상 합의 결렬 및 주택 철거에 대한 항의로서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서 훼손된 것으로 경청과 소통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상처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의 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시면 이게 또 붙어 있어요. 찌그러진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정책 토론회를 저희들이 96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의 반영률이 76%. 저는 어떤 정책을 하나 놓고 2시간만 그 부분에 관계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 다 모셔서 들으면요, 무엇이 문제인지, 답이 뭔지가 딱 다 나오더라고요. 이걸 저는 아주 선호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찬성하는 분들, 여기는 반대하는 분들,
딱 하시고 제 앞에서 서로 논쟁하게 하면요, 한 시간이면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답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 책상인데요, 책꽂이 보시면 이게 양쪽에 딱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모습들입니다.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이것을 잘 해결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이걸 다 균형 잡고 조정하고 그리고 합의하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시장이 되기 전에는 이 정도 젊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됐어요. 염색을 해서 그렇죠. 제가 임기를 다 치우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하게 일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질의를 한 두 분에게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원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석사과정 노동복지정책학과 40기 그 이옥경입니다. 사실 저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감동적인 그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특강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노동정책, 따뜻한 행복을 추구하는 노동정책을 넘어서서 좀 포괄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평가를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체결된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가를 한번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부 소속이다 보니 아까 특강 중에 말씀하셨던 창조의 개념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바뀌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뭐 이렇쿵 저렇쿵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시장 되기 전에는 저도 언론의 자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정부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추수형 경제에서 정말 창조형 경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를 펼친다고 하셨을 때 참 잘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할 때도 서울형 창조 경제라는 문구를 썼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니 뭐 이미 중앙정부 쓰고 있는 걸 왜 쓰냐, 내가 그래서 아니 중앙정부가 쓰는 걸 우리가 같이 쓰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예산도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고, 저는 실용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다만 내용은 어떤지는 한번 그냥 살펴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좀 여유와 성찰과 자기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미 그 막 그냥 뭐 인건비로 경쟁하는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은 이미 서울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대한민국 전체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딱 몇 가지를 정했어요. 우선 R&D 중심. 지금 대학이 60개나 되는데 이 대학에서 졸업하는 이 인재들을 우리가 다 써먹을 수 있도록 R&D를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곡 R&D, 뭐 단 융복합 이 클러스트라든지 또 저기 어딥니까 지금 이 동대문에 지금 그 이 저 농촌경제연구원이 이사를 가잖아요. 소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고려대학교와 또 경희대학교가 병원 이 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키스트가 이 또 에이징, 엔타이 에이징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우리가 스마트 에이징 클러스트로 이렇게 또 지금 만들고 있고요. 뭐 저쪽 창동 지역에는 2019년이면 그게 이게 나갑니다. 그죠? 이 뭐죠?
지하철 4호선 차고 차량 기지가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세계적인 바이오 이 R&D 쪽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서초 그 우면산 일대도 지금 이미 삼성, 뭐 LG, 뭐 KT가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현대차가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파이시티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R&D 쪽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 관광입니다. 관광 마이스 이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한 세계 한 마이스 분야는 한 4위 정도, 5위, 4, 5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인프라는 20년 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남권, 그 지금 코엑스 있는 거기서부터 이, 저기 어딥니까. 이 야구장하고 올림픽 스타디움 있는 그 일대를 그런 쪽으로 만들겠다는 그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말씀드리라고 하면 이런 우리 도심 제조 예컨대 성수동에 가시면 이게 구두 이런 게 수제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정말 핸드메이드로 말하자면 이태리 같은 그런 장인들의 이런 수제화 단지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패션이 서울이 압도적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대문 그 일대를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 생각이고요. 내년에 4월이 되면 콘데나스타 럭셔리 페스티벌이 열려요. 그러니까 세계 웬만한 브랜드 거의 다 모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 텐데요. 하나 맞추시면 제가 경품을 드릴게요.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도시 1위, 2위, 3위만 말씀해 주세요. 1위 어딜까요? 뉴욕. 또요? 예? 파리. 그 다음에? 이태리. 이태리는 나라고요. 아, 밀란.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서울을 무시합니까? 서울이 1위입니다, 1위. 예? 아, 저도 놀라웠어요, 사실은. 외신이 그렇게 보도가 돼갖고. 근데 따지고 보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옵니까? 와서 그냥 이 칸에 있는 거 다 싸주세요. 뉴욕에 어느 부자가 와서 그렇게 쇼핑을 합니까? 우리, 그런데요. 그래서 그 아주 여러분, 어디죠? 그 저, 세계 패션의 대모라고 하는 이 수지 맨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와가지고요. 서울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계속 글을 올리고 4일 동안 있다 갔습니다. 금년 가을에 또 온대요. 금년 가을에 서울 패션 위크가 열리거든요. 왜 놀랬냐면 서울만큼 이런 그 패션과 그 부수 산업들의 집적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산시장 가보세요. 단추 구멍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게 있습니까? 원단시장, 그 뭡니까 이 예? 봉제 공장들이 쫙 깔렸잖아요. 근데 다만 이 영세성을 좀 극복하고 우리가 좀 이걸 일관 체계를 만든다든지 뉴욕의 가먼트 디스트릭트 같이 그렇게 조금만 보완하면 이게 세계적인 압도적 패션 네, 우위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대 왜 경찰 기동대도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그걸 교환해서 거기를 완전히 뉴욕의 그런 지역처럼 만들 생각이고요. 서울이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부가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장관님 제가 뵐 때마다 막 이런 말씀 드리면 아, 도와야죠. 그러시면서 많이 도와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질문 세 개를 하신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한 질문만. 저 수자원사 노조위원장 이호입니다.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은 노동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나 생각되는데요. 아까 우리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우리가 1.1인명으로 가장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간다면은 한 10년, 15년 되면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쭉 내용을 보니까 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못 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울시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출산율을 높인다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출산율은 높아지게 돼 있는 법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 누구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습니까?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성이 무슨 아기 낳는 기계입니까? 출산율, 그 서울에 보니까 저 출산 대책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공무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장도 열고, 저는 그런 것으로, 또는 출산 뭐 이 뭐죠? 저 이 뭐라고 합니까? 보상금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거 주고 그래 갖고 그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총체적 대안이,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느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극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또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 이런 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국가로 지금 진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따라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모두의 새로운 성찰과 좀 이런 고민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노동이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보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800만 명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인데, 이런 불안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아기를 놓고 어떻게 가정을 영위하고 어떻게 행복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정을 돌보시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에서도 저희 포럼을 위해서 노동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말씀을 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제1회 KU 노사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회에 이어서 오는 12월 11일 제2회 KU 노사정 포럼이 고려대학교 그 교우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회 포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회 KU 노사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